첫 소식입니다. 최근 인천시와 프랜차이즈 편의점 기업인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이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가맹점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업과 지자체가 참여한 전국 최초의 상생협약인데요. 이 협약을 두고 지역 소상공인 단체들이 인천시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돕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와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은 최근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업과 가맹점주 간 공정 경제를 실현하고 상생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로 대규모 프랜차이즈 편의점 업계와 지자체가 맺은 것으로 대대적으로 언론에 홍보됐습니다. 하지만 지역 소상공인 단체들이 이번 협약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천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지역 10개 소상공인 단체들은 인천시가 대기업의 홍보 창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상생협약이라는 이름으로 대기업 이미지만 높여준 인천시가 방송과 언론의 협약식을 대서특필하는 것은 대놓고 소상공인들을 죽이고.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은 협약 하루 전날 신선식품 통합 브랜드를 출시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채소와 과일을 본격적으로 판매하겠다고 홍보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인천시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협약을 체결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게 코리아세븐의 골목상권 진입을 돕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기업은 어떻습니까? 물류가 잘 돼 있잖아요. 저희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타격이 입을 거라고 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일은 오해에서 비롯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시가 해당 기업과 맺은 협약은 지역 편의점 점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것일 뿐 기업의 영업 전략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편의점 점주 역시 소상공인일 뿐이라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